안녕하세요. PT 지성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이용한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또는 학교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손을 앞으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손가락을 내 쪽으로 해서 허벅지 앞에 쭉 해서 손 앞쪽, 손가락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할 거예요. 쭉쭉. 스트레칭할 때는 남들이 보이지 않게 슬슬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쭉 손가락을 제쳐서 마우스랑 키보드를 했던 내 손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을 번갈아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뒤 책상을 잡고 뒤로 쭉 밀어줍니다. 등이 쭉 밀려서 뒤쪽으로 최대한 등이 말리게 등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어깨를 뒤로 최대한 쭉 당겨서 가슴을 상방 위로 쭉 앞으로 쭉 내밀어서 등을 제껴줄 거예요. 다시 앞으로 등이 뒤로 튀어나오게 팔을 앞으로 최대한 쭉 내밀어 주세요. 등을 말아주면서 그리고 다시 어깨를 뒤로 쭉 짜서 등쪽 근육을 사용하여서 그쪽에 있는 뭉쳐있는 혈액들이 빠져나가게. 옳지. 이번에는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가볍게. 옳지. 자, 이번에는 목 스트레치. 뒤쪽으로 손을 12샷 하시고 턱 당기고 옆으로 쭉. 12샷 한 이유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이번엔 손 내려놓고 대각선 앞으로, 밑으로. 대각선 앞으로 해서 대각선 뒤쪽에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옳지. 그리고 힘주면서 올라오고, 반대쪽. 턱 당기고, 옆으로 쭉. 옆에 목부터 스트레치. 그리고 5초, 4초, 3초. 숫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시원하게 너무 길지 않게. 손 내려놓고 대각선 밑으로 쭉. 해서 대각선 뒤쪽을 쭉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때는 뒤에 깍지 끼고. 뒤통수에 깍지 끼고 밑으로 푹 숙여줘요. 뒤에 있는 근육을 모두 다 늘려줍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힘 빼고 올라오고. 옳지. 다시 한번 더 어깨를 앞에서 뒤로. 그리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엄마 하시느라 피곤하셨던 어깨를 풀어줍니다. 그치. 이제는 골반을 늘려줄 거예요. 의자에서 발을 살짝 앞으로 나오고 다리를 꼬아줍니다. 다리를 꼬아서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올려놔요. 그리고 숙입니다. 푹. 이때 주의할 거는 등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등과 허리를 핀 상태로 전체적으로 몸이 내려와야지 엉덩이 골반 스트레칭이 돼요. 쭉. 지그시 눌러서 골반 스트레칭을 해줘요. 이렇게 쭉. 허리 펴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다리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를 꼬고 무릎을 팔꿈치 반대쪽도 균형을 잡아주려고. 이쪽은 누르는 게 아니라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허리 핀 상태로 지그시 늘려서 엉덩이 바깥쪽 골반 엉덩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쭉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옳지. 허리 펴시고 쭉 내리면은 엉덩이 골반이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골반이 굳어 있어가지고 꼭 중간중간에 늘려줘야 됩니다. 시 올라오고 이번에는 잠깐 마사지 할 건데 자, 이 무릎 쪽에다가 이 종아리 쪽을 가볍게 올려놓고 비빌 거예요. 슬슬슬 비벼줍니다. 손으로 살짝살짝 도와서 다리는 힘을 빼고 이 무릎 튀어나오는 뼈, 이 무릎 뼈에 예, 종아리를 비벼주면서 마사지 해줄게요. 계속 앉아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팅팅 부어요. 다리가 부어있는 다리를 종아리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옳지. 그래서 슬슬 종아리 한 번씩 더 풀어줘요. 이게 처음에는 종아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몇번 풀어다 보면은 종아리가 굉장히 시원해요. 종아리 슬슬 풀고 앉아서 업무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5분씩 또는 뭐 10분까지는 뭐 쉬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5분 내지 뭐 7, 8분 정도는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자를 뒤로 살짝 빼고 이번에 가볍게 의자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손을 대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잡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편하게 종아리까지 늘려놔야지 집에 갔을 때 다리가 덜 구워요. 반대쪽 옳지 해서 이쪽 종아리 부위를 가볍게 늘려주세요. 책상에 기대 가지고 가볍게 할 겁니다. 얘만 좀 일어나서 할 거예요. 종아리가 내려가는 게 종아리가 풀려줘야지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집에 갔을 때 다리가 덜 붓습니다. 이렇게 의자 스트레칭 마무리했어요. 예, 업무 중간에 아니면 공부하다가 스트레칭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은 에너지 효율도 그러니까 근육이 활성이 잘 돼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집에 갔을 때덜 피곤하고 다음날도 이래야죠. 예, 오늘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스트레칭 잘 하시고요. 이만 마무리할게요. 안녕.